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께 1등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디텍 메드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2064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26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바디텍메드를 어제 또 들고 오면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드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완벽한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했는데, 아, 민망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해야 될게 있었는데, 자, 이 TV용님이 한번 정말 잘 찝어주셨어요. 저도 이게 보면서, 자, 바디텍메드가 왜 진단키트를 아직 제대로 안 만들고 있나?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자, 코로나, 코비드19라고 사스 뒤에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뭐,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빠르게 너무 많은 종목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찝어주시면 저는 이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네요. 자이 사스만 봤어요. 제가 이제 사스 처음에 이렇게 이제 계속 사스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자 알고 보니까 코비드19가 다 있어요. 왜냐면 이런 지금 분명히 저도 코비드19 이걸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인증을 받고 이제 인증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자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받쳐주는 기술력이 없나? 이렇게도 봤는데,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코비드19 관련한 진단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 형태가 잘 가고 있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자, 오늘도 꼬리가 나오고, 자, 꼬리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좋은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꼬리가 나올 때 매수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 꼬리를 메워가는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시죠. 자, 목표가 3만 원 계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제가 목표가 3만 원을 언제부터 외쳤느냐? 자, 제가 이때부터 외쳤어요. 자, 이때는 뭐, 물론, 목표가는 2만 원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2만 원이었는데, 저 때문에 아직까지 바디텍메드를 들고 계신, 저랑 오랫동안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제가 말한 목표가 3만 원, 갈 때까지는 보유해야죠. 끝까지 한번 먹어봐야죠. 그렇게 막, 2배 이상은 먹어야지 주식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도 갖고 계시면서 애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바디텍메드, 분명히 3만 원, 찍을 겁니다. 아, 찍어야죠. 분명히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지금 바디텍메드 뭐 EDGC 마찬가지로 지금 3분기부터 매출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자, 바디텍메드, EDGC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3분기부터 아주 다른 종목처럼 펼쳐질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렸죠. 이 바디텍메드가 뭐 인도, 중국,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에 더해서 뭐 브라질, 뭐 지금 최근에 막 남미 국가들 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는 걸 어제 보여드렸고 그런 부분에 이제 하나씩 수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도 이제 승인이 났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뭐한 5위 안에 들 정도로 뭐 제가 이제 봤을 때 2위였나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감염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팔리기만 된다면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이미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자,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자, 그만큼의 기대감에 따른 상승폭 이상으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사실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바디텍메드. 자, 바디텍메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작년에도 뭐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자, 올해 이렇게 1131억이라는 매출액이 지금 영업이 420억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분기 매출 156억밖에 안 되죠. 자, 그리고 1분기 매출 156억. 근데 3분기부터, 자, 요런 게 이미 지금 잡혀 있어요. 700억 이상이 3분기부터 잡혀 있다는 건 이제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왜냐하면 제가 KMW도 그랬어요. KMW도 보여드릴게요. 자, KMW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2020년 9월.
이제 12월, 뭐 내년 3월까지도 쭉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정도 수주를 받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KMW도 너무 좋은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디텍 매드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큰 물량인들이 있죠. 그래도 이제 뭐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만 이게 영업이익의 이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추정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더 나온다면 이 부분을 뚫으면서 주가도 같이 뚫겠죠. 이 기대감을 뚫어야 이 나와 있는 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늦을 수도 있죠. 심지어 이제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액이나 더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최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 준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낼수 있다는 것은 이 바디텍 매드가 앞으로 점점 더 크게 갈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자, 좁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주식들 중에 자, 3일 동안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꼬리를 내요. 자, 꼬리를 내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은봉이 한두개 정도 나온다면 더욱더 좋은 위치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겠다. 사실은 그렇게 저는 바라봅니다. 당장은 힘들죠. 꼬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 꼬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페이크를 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 그래서 목표가 3만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주기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 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 번씩 읊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